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OECD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거 아시죠? 2015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기.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,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. 아,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요.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. 고울령 씨. 그동안 수고했어요. 헐. 지금 저 자르시는 거예요? 사장님, 나 어떡하라고. 작년에. 내가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뼉 빠지게 일했는데 뭐? 이제 나가라고? 더러워서 정말. 이젠 진짜 내 가게를 차리든가 해야겠어. 또 쫓겨났어. 서울살이 너무 힘들다. 사람도 많고, 이 자리가 마음에 들어. 10년 만에 대박의 꿈을 이루겠어. 목표는 10억. 대박의 꿈. 웃기고 있네.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.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살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제 소원으로 생각하고 나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저 웃음. 아, 반할 것 같아. 나는 주저없이 1번이다. 그래, 아직 희망은 있어. 저희 집에도 맛있는 거 많아요. 왜 여기는 안 오세요? 친구야, 이제 어쩌지?
사기로 수천 명의 삶을 망가뜨린 범죄자가 사기로 벌어들인 돈으로 감옥 안에서 호의호식한다. 아, 정말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무전유죄, 유전무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, 전일저축은행 사태의 내막을 살펴봤습니다.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범죄자. 정치인과 고위관료, 종교계 인사까지.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에게 면회를 옵니다.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서 검찰청 불러달라고 해서 나가서 직접 전화할 수 있어. 병을 핑계로 수시로 감옥 밖을 나오기도 합니다. 막걸리 먹고 있었어요. 이 남자 대체 누구길래 감옥에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? 저축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은행과 같이 예금을 다루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은행과는 구분되는 은행인 듯 은행 아닌 은행 같은 금융기관인데요. 은행보다 이율이 높아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는 지역의 서민들이 애용하는 곳입니다. 그런데 5년 전 이 저축은행 중 한 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금융기관이 얼마나 예금자들의 돈을 건전하게 관리하는지 따지는 지표를 BIS, 즉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. 전일저축은행이라는 곳의 BIS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은행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. 이 일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6천 명이 넘고 그 피해액도 5,6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.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다.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. 전북에서 제일, 그래서 이름도 전일인 이 저축은행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? 바로 앞서 만화로 본 감옥 속의 인물, 은인표 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. 전일저축은행을 사들인 은 씨는 측근들을 은행의 중요한 자리에 세웠습니다.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허울뿐인 회사를 만든 뒤 터무니없이 많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죠. 그렇게 수천억 원이 은 씨의 주머니로 빠져나갔고 은행의 돈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예금이 잘 보관되고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의 통장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. 힘겹게 모은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의 돈을 자기의 주머니 돈처럼 꺼내다 쓴 범죄자 은 씨. 이 흉악한 범죄자가 감옥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피해를 본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?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진 못했을 망정,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벌하지 못하는 사회,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?